내가 또 우리 배우 선배들한테 도 하나 배웠대. 다른 거, 아, 형, 형님 다른 거 탄 거죠? 저거 아니죠? 진입이 아, 몰라 고쳐준대. 고쳤다고. 고쳤어. 앞으로도 우리가 많은 애로를 드릴게요. 아, 역시 확실히. 아, 역시 배우 능력이 있구만. 아, 역시 진짜 배우. 배우님도 아니었어, 진짜. 야. 만약 거기서 또 한 명은 밖에서 자죠, 이런 거. 아니, 근데 성희가 첫 녹화인데. 밥 먹으면서 얘기해. 밥 먹으면서 생각하면. 밥 먹으면 좀 머리 하자. 아, 우리가 뭐 해주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데서 또 봤든지 뭐 하고. 그거는 저기 뭐야, 준호 형이랑 푸펀이 형이랑 종민 형이 해야죠. 센스 못 풀었어. 너 개그 몇 년 차니? 14년. 야, 너 그렇게 너. 저 형이 모르겠어요. 지금 동진이가 감기를 잘했기 때문에 우리가 밥을 먹는 거예요. 아, 그렇지. 김종민은 할 말 없어, 지금. 맞아요. 그거를 내가 앞에서, 아, 이런 거구나라고 다시 준 거 아니야. 그게 팀플레이지, 뭐. 희생플레이인데. 희생플레이. 맞다. 희생플레이 한 건데. 야, 사실상 우리. 여기서 자나 형이 너무 삐끗한 거지. 아, 그거는 진짜. 자나 형 때문에. 다 외웠잖아. 질주 알았어. 왔어. 이렇게 먹어도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자, 예, 동계 야생캠프 점심은 이 강원도 홍천에서 유명한 능이버섯을 넣어서 만든 능이백숙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너무 크다, 이거. 이거 와, 한약만 나, 한약만 나죠. 아, 맛있다. 와, 맛있다. 와, 진짜 맛있다. 이야, 다르네. 와, 근데 왜 이렇게 좋아? 야, 무슨 맛있는 케이크 먹는 것 같다. 야. 와, 살이 왜 이렇게 좋아? 같이 먹으니까 또 맛있어요. 오랜만에 하나가 됐네. 지금 각자의 명언은 기억나세요? 전 기억납니다. 신은 인간에게 성공이라는 선물을 주기 위해 실패라는 포장지로 감싸준다. 브랜이다. 아, 용진이의 실력이 보통 이상인 것 같아. 우리 둘 다 이상인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뭐야, 우리 셋은 더 이제 밑으로 내려갔지. 야, 너 1대100 나가봐. 나갔다 떨어졌어요. 그래? 몇 번 했어요? 100으로 나갔어. 예전에 100으로 나갔어. 80몇 번인가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팀 같이. 잘하는 게 좋은 거죠? 제 실력 보여주는 게? 그러지. 여기 매력을 보여주는 데야. 언제 보여줄 건데? 분명 암산하고 시켜봤어요. 아니, 암산은 잘해. 그러니까 자꾸 아까부터 암산 잘하는. 자, 암산 그럼 가벼운 거 한번 김종민 씨 내어드릴게요. 8 더하기 8 곱하기 8은? 뭐야? 진짜로? 72? 112. 72. 72. 왜냐면 8이 9개가 있냐라는 거니까. 원래 곱하기부터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 하나가 더 있잖아요, 8이. 72예요, 72. 그런 걸 하려고 했어요?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와, 나 그거 틀렸어. 아, 그런 문제가 있었구나. 나누기는 먼저 해라, 나누기도? 진짜 긴장이, 진짜. 8 더하기 8 나누기 8은? 8 더하기 8 나누기 8. 네. 2 아니? 아니다. 굳이 굳이. 1 더하기 8이네. 8 더하기 8은 8이잖아. 침대 뭐야? 우리 오늘 뭐예요? 우리 세 번째 게임이 원래 이걸 졌으면 하러 가야 되는 거잖아요. 세 번째 게임 구경을 한번 갈까요? 뭔지만 들어볼까? 아, 궁금하세요? 네. 아니, 지금 형! 얘기만 들어보자. 얘기만 들어보면 어떡해. 얘기만 한번 들어볼게. 아, 그냥 이렇게 또 자연 풍경에서 시원하게. 대림천? 물이었구나. 아니야, 물 아니야. 와. 얼음이지. 지금 어떻게 물이야? 아, 얼음 오케이. 저거 하나 보네. 썰매. 녹이기나 뭐. 예, 썰매. 썰매네. 일단은, 거기 준비한 것도 있고, 거기 열심히 이걸. 아니, 저희 그 얘기는 했어요. 만약에 진짜 한 명이라도 밖에서 자는 그림이 필요한다. 이러면 이제, 아까 그, 못 맞힌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안에서 이제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팀이야, 우리는. 우리는 한 팀이야. 이거는 근데 어쩔 수가 없어. 네. 지금 말만 팀전이지, 원래 이 세 명은 자격이 없지 않습니까? 자격이 없잖아요. 잘 얘기해. 아니, 셋이 저희 썰매 타. 구경 갈게.
뭐 준비도 다 돼 있는데 한번. 아니 떠나서 그러면 네. 만약에 세 번째 게임을 결정하러? 해준다고 하면 뭐 예를 들어 면제 받을 수 있는 이용권을 하나 뭐 준다든지 네. 절대 반지를 하나 준다든지 아, 네. 뭐 그런 게 있으면 몰라도 절대 반지 좋다. 아, 절대 반지 하면 같이 할 거야. 그럼 우리 다 썰면 타지. 그런데 절대 반지 힘은 어디까지? 만약에 제가 야, 용진이 걔 하지 마! 그럼 막아주세요. 그럼 그것까지 되는 거야? 되지. 되지. 그 정도까지도? 되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그 조건. 일단, 지금 식사를 하고 있으니까, 썰매장 가서 얘기하자. 그래? 그래? 오케이. 좀 더 먹고. 우리가 오랜만에 가져온 이 승리를 만끽한 지 몇 분 안 됐어. 그지? 뭐지, 이게? 어, 왜? 물. 뭐, 근데, 왜? 뭐, 왜? 이게 뭐야, 이게? 뭐가? 왜? 너 왜? 너 혀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부르면 돼? 왜? 왜? 국물 먹어. 맞지? 아이, 식초다 이거 봐. 뭐 식초 있어요? 식초? 식초 좀 만지. 에러링. 예. 에러링. 절대 반지도 제로 세팅 되는데 만약 절대 반지 다음은 있는데? 한번 이런 봐. 어, 이상하다. 내가 아까 아예 대놓고 달라고 그랬는데. 이거 식초 좀 해주세요. 내가 아까 대놓고 말하고 이런 봐. 이걸 왜 저한테 하는 거예요? 또. 남들이 만나면 일을 자꾸 운영하잖아. 우리가 만만하다며. 야, 지금 만만하다, 형. 만만해. 다 연기한 거야. 오케이, 알겠습니다. 세 명. 나는 식초를 뭘 타먹으려는데. 어, 갑자기 몸이 유연해졌네요. 네, 식초 먹고. 우리가 몰라. 몰라. 우리가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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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부릴까. 아유, 냄새맡아 왔네. 이건다, 이거. 아유, 웃긴다. 둘 다 식초인데. 저거 없지. 예. 저거 주제. 손이 빨라요? 안 먹었어. 5년 상판 무시 못한다, 요 녀석아. 누구래 말이야? 후회할 겁니다, 후회. 그러면 출발하시죠. 어디가 우리 지금? 사우나? 썰매장. 그러면 커피 한잔 하면서 생각해 주자. 그래. 그 커피 안 써주면 가지 말자. 그러면 우리 김성필이가 커피 사와. 나한테 커피 안 맞아. 알죠. 수정 하나 시켜갖고. 알죠. 담고와. 나는 율무, 율무. 깊은 손맛을 봐야 돼. 율무. 찌른 거 율무. 아, 그거. 집 찾아갔을 때 그거. 찾은 줄 알았었는데. 삐그덕 되는데 하나 있어. 갈 때마다. 아니, 아, 커피가 왜 이렇게 늦냐. 아, 만변하기 전에 빨리 와야 될 텐데. 아유, 왔다. 네, 많이 와. 어, 예, 감사합니다. 수정과 저기 어디 갔어? 저, 그냥, 잠시만요. 율무차에 식초 한번 넣으시죠. 소금을 넣어, 소금을 넣어. 저, 대통령 지가 아니야. 여기 식초 밝히고 와. 식초, 야, 젓가락으로 더 넣어. 야, 온다. 아, 이렇게 되잖아, 앞에. 아, 그래요? 아, 여보세요? 당황을. 아,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 아, 진짜 내 그 공연 하고 다 그걸 어떻게? 공연. 아, 뭐 하냐 너 방송하다가. 아, 지금 그냥 쉬시는 거예요. 그 수정검 없어가지고. 아, 그래요? 따뜻한 걸 준비해 주세요. 율무차, 율무차. 호두 율무차. 아까 전에 그래가지고. 호두차. 아. 호두 율무차? 호두차래. 호두차. 아, 진짜? 아, 율무차 있어요? 아. 원래 그래, 이분처럼. 아이씨, 못한다. 5년째 밥은 어디 가셨나? 5년째 밥은 어디 가셨어? 식초예요, 식초. 야, 막 떠봤어요. 제가. 그거 많이 봤어. 처음 떠봤 아니, 이거는 보길래 걸린 줄 알았어. 나도. 나도. 알게, 율무 알게. 봤어, 율무. 율무가 먹음직스럽게 많이 있어. 비주얼이 좋아. 비주얼이 좋아. 비주얼이 좋아. 저거 좀 웃겠다, 이거 하나. 아, 좋습니다.